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당 창당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시 경기도당 창당을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 이겨내시고 오늘 이봉규 공동위원장님, 김동수 공동위원장님 이렇게 함께 경기도당을 위해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창당 준비를 위한 간부님들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앞장서면은 힘든 겁니다. 앞장서면은 욕도 많이 먹고요. 저도 태어나서 탈당하니까 칭찬도 제일 많이 받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저는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 그 항쟁에서 돌아가신 네 분의 열사분과 또 두 분의 열사분을 생각하면은 저 개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져지고 있고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1948년 그리고 전쟁을 이 땅에서 치르고 그것도 동족 상쟁의 전쟁을 치른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같이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없고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애국당이 창당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요.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도 가짜한테 지고 불의한테 지고 불법에 지고 우리가 이런 부도덕한 대한민국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내가 감옥 가더라도 잉의 몸이 있더라도 이신감금을 당하더라도 내가 안에서 투쟁할 테니까 이 잘못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바로잡아보자. 그것은 뒤집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혁신위에서 보수의 개념을 다시 하겠다. 보수는 진보하고 다르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좌파들은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자기의 목적, 좌파 세상,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좌파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를 처단하든 대통령을 처단하든 주변을 처단해도 좌파는 양심에 긁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과정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수는 과정이 정직해야 되고 보수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되고 보수는 과정이 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새로운 보수의 개념을 창출하겠다. 그 보수의 개념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정의롭지가 않은 겁니다. 과정이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냈는 탄핵 찬성한 사람이 30-40명 있는 당이 어떻게 보수의 개념, 보수가 가지고 하는 그런 우파의 개념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한국당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구 한 사람 진세 안 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돌아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면은 그 인간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외침, 또 동족 상쟁, 민주화 과정, 산업화 과정,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내공이 엄청나게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보수 이념 가치를 다시 만들어서 신보수 개념을 만든다? 어느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신보수 개념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불의와 부정과 불법, 그런 배신,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신보수의 개념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장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대한애국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 국민들이 여러분들 서명운동할 때 그 신문 하나 그냥 슬쩍 받아가시는 거죠. 가서 다 보십니다. 특히 보수를 지지했던 1500만 이상의 국민들은 다 가져와서 보시는 거예요.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전달하시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잡탕당이 모여가지고 신보수 개념을 가지면은 그것은 보수가 죽는 거죠. 신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이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거리에 나가서도 누구한테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과정을 중요시하고 그 과정의 정당성과 과정의 합리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 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력을 나의 권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역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잉해 몸이 되고 인권 유린을 넘어서 인권 감금 상태, 인신 감금 상태까지 당하고 있는 이 조국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분파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동지들끼리 어떻게 분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찾아오셔서 그 다음날 90분 동안 만나면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이 약한다 하더라도 뜻을 세우셔서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으시면 그 뜻이 옳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언젠가 지지를 해 주실 겁니다. 많은 눈이 내리더라도 그 눈을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돌멩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돌멩이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우리 대한애국당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지금의 조국의 위태로움은 아마 허평환 공동대표님 분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십니다.
대한민국만 조용해요. 이 설계 같은 언론 방송들이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바깥이 전쟁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전쟁의 우려가 있으면 그건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이 파면 잘못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파면 그런 바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덮으려니까 다 공범 아니겠어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낸 다 공범들이니까 그 죄를 다 덮으려니까 어떻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정확한 진단 방송을 기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겁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슬슬 어느 S신문에서 태극기 혁명 그거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겠어요? 태극기 혁명이 아닙니다. 너것들이 말하는 민중의 촛불 혁명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 국민에 의한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실의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의의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싸움을 우리 대한애국당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가지시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나보다는 동지들을 위해서 동지들보다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보다는 우리의 후손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고 또 던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실은 답답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특히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지에도 맞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애국심도 서로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동지애와 우리의 애국심을 기치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통 보수 진보 개혁을 할 수 있는 보수 우파 정당 대한애국당을 만들 것을 여러분 동지들께 부탁을 드리고 인사 말씀을 가르겠습니다. 이번에 태극기부터 상당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쩔 수